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13일 을묘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강아지와 산책을 낮에 두 번이나 했는데 오늘이 을목이 주인공이죠. 김여월의 을묘일이라서 더 날씨가 화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OBS 프로그램에서 가끔 소리가 똑똑똑똑 끊겼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설정을 너무 복잡하게 해놔서 그냥 다 초기화하고 다시 설치를 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녹음은 더빙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지금 동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혹시 제가 이 OBS에서 사고가 날지 몰라서 이렇게 이중 더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방송을 할때좀 긴장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푹 쉬면서 드라마도 챙겨보고, 또, 오늘은 신기하게 또 상담 예약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푹 쉬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또 가까운 산에도 가고, 나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시는 지인분께서 굉장히 요즘 우울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대화를 받아줬는데, 여러분도 우울할 때는요, 사람으로 이렇게 그걸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고, 철저하게 혼자 계시면서, 좀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판단하고 진단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무한으로 빠지란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외부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잘안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저한테 대화 주셨던 분께서는 좀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이제 해볼까요? 자, 이거 따라가 오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상생표 적어놨죠. 을목이에요. 을목이고 목과 토금수 이렇게 적어놨겠잖아요. 일단 기토와 경금이 당연하겠지만 옆에 있고, 네, 이 기토는 편재이고요. 네, 이 경금은 정관입니다. 네, 그리고 자수는요, 편인이라고 적습니다. 자수의 환경은. 그리고 묘는 비견. 이렇게 적어두고, 저희가 또 환경지를 적어야 하잖아요. 을목은 갑목과 운동이 반대예요. 그래서 임묘진의 인, 그리고 해자축의 자. 반대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겨울의 냉기가 가장 왕성한 것이 바로 해자축의 자이거든요. 자, 자수. 그래서 지금 경자년의 자잖아요. 경자년의 자는 을목 입장에서는 병지가 됩니다. 냉기가 반갑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묘월이에요. 예, 기묘월의 이 묘목 속에는 또 을목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걸록지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략을 하는 거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선과 악에서 어떤 쪽이 이길까요? 선이 나이고 악이 세상이고 상대편이다. 오늘은 본인의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조금 더 확장된 에너지이고요. 오늘은 선이 이깁니다. 선이 이기고 오히려 상대편의 기운은 죽죠. 그리고 묘의 이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예, 묘는 봄이 완연할 때 경칩 이후에 들어오는 에너지이고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들은 꼬리가 길죠. 꼬리가 길기 때문에 뒤끝이 좀 있는 하루, 전체적인 에너지로 볼 때, 즉 뻗어나가고
확장된다는 것은 일파만파로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뉴스에서 매일매일 보는 그거 말고도요. 이중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중적이고 고집이 있고 앞뒤로 봤을 때 기관에서 펼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때도 여기서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A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은 A라는 정책이 앞에 있는 껍데기일 뿐이고 뒤에 있는 B나 C 프로젝트가 이미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오늘 펼쳐지는 모든 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모두 있는 그대로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편의 기운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묘묘가 들어왔잖아요. 묘묘가 들어와서 유유를 부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유라는 것은 칼이고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입을 뜻합니다. 말하는 입. 네, 주역으로는 택을 의미하거든요. 호수, 바닷가. 즉 여성적인 뜻. 그리고 생각이 짧은 여자아이의 생각. 그러니까 소녀라고 보통 지칭을 하기 때문에 이 유는 소녀. 좀 어리석은 여자아이의, 어린 여자아이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런 기운이 오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는 일이 섣부른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알고 있고 이것이 보통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틀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일이 알고 보면 판단 미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할수 있겠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갑목일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목입니다. 갑목 입장에선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자, 갑목 한번 볼게요. 예, 제 얼굴 화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제가 조금 지금 조절을 했습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오늘 겁재가 들어왔죠. 이게 을묘일이. 그렇죠.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환경지는 제왕지 환경에 갑목일간이 놓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업하는 사람, 동료, 또 직장에서 한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내비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옆 동료가 오늘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바로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될수 있고, 아니면 오늘 팀장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내고, 막 말끝마다 좀 태클을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있는 사람들 있냐 마냥. 그래서 갑목일간 분들은 되도록 몸을 사리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됩니다. 되도록 조용조용하게 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은 을목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환경지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어두웠던 최근 상황에서 오늘만큼은 활로가 생겨요. 살아남을 수 있는 일, 또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사업적으로는 재기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쟁 의식이 오늘 발동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체 조직에서는 오랜만에 활력, 활기가 넘치는 날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병화를 볼게요. 병화. 병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임묘지인의 이 부분이 장생지 목욕지 그리고 관대지. 즉, 그 중에서 목욕지 환경이 되거든요. 실컷 일해놨던 작업물이 오늘 백업을 해놓지 않아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할수 있고요. 병화일간 분이신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디자이너예요. 수시로 백업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컴퓨터나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작업 자체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놨던 것이 중간에 파일 형식이 이상해진다거나 뭔가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캔슬이 생겨서. 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하라. 이렇게 되지도 않는 오더의 수정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작업해야 될수 있고, 말 그대로 도루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오늘 하루는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또 물건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서 흘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당황해 할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병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병원에 가야 할수 있고요. 혹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회에 좋게 기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증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화려하게 내가 입는 옷을 바꿀 수 있고요. 봄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또 화려한 외출을 꿈꾸게 되십니다. 그럼 외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본인의 그 어떤 업무적인 부분, 실적, 수치,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이 될수 있고, 또 외부 미디어나 뉴스에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일이 잘된 방향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약간 부끄러운 실적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어쨌든 본인의 일하시는 것이 비밀이 될수 없다는 것을 문적으로 자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결혼하신 여성분들께서는 남편이 해당이 되고, 또 결혼을 하신 남자분들은 자식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플 수 있어요. 아프다는 것은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 또 자영업자분들, 저처럼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실속이 없고요. 오늘 들어오는 손님들, 오늘 가게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나 주문 들어오는 손님들, 문의 들어오는 손님들이 좀 강성 고객이거나 민원성 손님들이거나 좀 힘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묘가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경금 일간분들이 태지 환경에 놓인다는 뜻이에요.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 분들, 미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고요. 또 오랫동안 법적인 송사에 얽혀 있었던 분들은 이 부분이 합의가 되시거나 아니면 드디어 해결점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결점이 이제 되셨다고 해결될 딱 지점에 되어서 지점에 와서 뭐 합의를 하시던 아니면 뭐 맞고소를 하시던 항소를 하시던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 중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리지 않았던 미제건들, 이런 것들이 일시에 해결이 될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쭈루루루루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신금 볼까요? 네. 신금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짝이 없는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성분들과 이별운이 있어요. 헤어지는 부분이죠. 남녀노소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직서를 쓸수 있어요. 사표. 회사에 사직서 쓰게 될수 있고, 또 이동이 오늘 막힙니다. 내가 원래 가기로 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교통편이 폐쇄가 됐다거나 아니면 봉쇄가 돼서 그럴 수 있고, 아, 이제 교통편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 또 예정된 회사 입사가 취소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직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뭐또 신입분들 지금 들어가시기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예정됐던 입사가 갑자기 내부 일정이 취소가 됐다거나, 예, 그렇게 해서 없었던 일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수일간을 볼까요? 임수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금전이라던가 또 환경적인 어려움, 또 외부적인 어떤 장애라고 한다면 이제 방해를 받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더 열심히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오늘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임수일관분들 계시면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계수분들 보겠습니다. 계수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식신이 들어왔거든요. 이 을목이 식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환경지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집니다, 오늘. 오늘 아침부터 거의 뭐 시시각각 좀 새로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빠질 거고, 이것들이 수동적인 일은 아니에요. 반복되고, 막 내가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빵빵빵빵 터지는 거죠,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머리를 총동원해서 100% 발휘를 하셔야 하는 날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내가 나서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넘겨요, 일을.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리를 풀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해 봤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또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현재 제가 카페에도 공지 올려놨는데, 사주 기초반 현재 모집 중이고요. 열심히 카페 활동 하신 분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 일단 진행 살펴보고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지 말지 결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올해는 참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 다사다난한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운세 올리게 돼서 기쁩니다. 한주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주말 때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